하나만 내비두고 비실비실한 얘가 하나인 거지. 얘가 하나. 하나. 감자 정식 3주차. 초짜 농부 조금씩. 오늘의 할 일. 어, 그냥 뽑으면 안 돼. 감자싹 속가죽이 한 손으로 밑을 땅을 딱 받치고 뽑아. 그렇게 해서 잘라져 버리는데? 잘라져 버리세요? 보통 잘라지지. 안녕하세요. 버려? 우리는 쑥쑥 나오는데 버려. 뿌리째 나와야 돼. 2주차에 너무 싹이 안 나와서 속상해했는데요. 일주일 더 지켜보니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깊이 심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남들보다 늦게 나오기는 하네요. 총 7이랑 중에서요. 완전 안 나오는 것은 약 1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뽑는 게 난 거지, 이렇게. 정식 3주차인 오늘은 순치기를 해요. 나올 것 같아. 야, 나왔다. 어느 걸 잘라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은 했는데요. 막상 보니 어렵게 나와준 싹들이라 애처로워서요. 잘라내기가 많이 조심스럽네요. 튼실한 것 두 개 정도 남기라고들 하시던데요. 어느 것이 더 튼실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감자 순치기 원칙을 정해봤어요. 그래, 한번 심어봐, 그러면. 아, 심어놨어, 몇 개. 뒤에. 1. 감자 싹은 두 개만 남길 것. 하나만 난 것은 어쩔 수 없죠? 심은 거지. 아, 심은 거라고. 2. 가장 튼실한 것만 남길 것. 여기다가. 3. 남은 두 싹의 간격이 넓은 것을 남길 것. 4. 가급적 뿌리째 뽑을 것. 뽑으려 해도 연약해서 잘 부러지긴 하죠. 뿌리가 들썩이면 아무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으로 땅을 누르고 최대한 뽑으려 했답니다. 유튜브 보면요, 가위로 톡톡 자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른 면이 노출되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은 일손 생각해서 자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저희는 7이랑이니까 천천히 뽑아도 얼마 안 걸려서요. 뽑으려 노력하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은 잘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뽑아낸 싹 중에서 뿌리가 잘 안착된 것들을 골라서요. 아예 나오지 않은 곳에다 심고요. 물을 충분히 주었답니다. 나중에 감자가 잘 안 된다고들 하시던데요. 혹시나 살 수 있나 해서 심어놨어요. 한 가지 추가로 알게 된 건요. 씨감자에 눈이 튀지 않은 부분도 심으면 나오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몇 개를 심었더니 역시나 안 나오던데요. 심은 감자를 파보니 3주째 그대로 있어요. 썩지도 않았는데요.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싹이 안 나온 씨감자는 버리는 걸로. 다수확 및 큰 감자를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빨리 해도 잘 키우던데. 맛없어. 감자싹을 한두 개만 남기라는 분도 있고요. 서너 개를 남겨도 다수하게 좋다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개씩만 남기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조금 큰 감자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 아니다. 또 있네. 야, 다섯 개인데? 또한 감자 자른 면을 어느 방향으로 심느냐 하는 건데요. 자른 면을 위로 가게 심으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감자싹이 아래에서 돌아 나오도록 심는 건데요. 그러면 다수하게 도움이 된다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으면요. 감자싹이 나오는데 시간이 10일 정도는 더디더라고요. 혹시나 너무 늦어져서 속에서 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자른 면을 아래로 가게 심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자르지 않은 반대쪽에 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튀운 것이 위로 감으로 해서 감자를 심을 때 싹이 손상을 안 입게 된답니다. 아무래도 싹이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정석이고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빨리 심으려도 그냥 던져 넣었어요. 방향에 관계없이요. 그랬더니 빨리 나오는 것이 있고 늦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을 때에는요, 균일한 성장을 위해서 방향을 정해서 심는 것이 좋지 싶어요. 지금까지 초짜농부가 처음 심어보는 감자수당 순치기 과정에 대해 느낀 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크고 있지만 현실이 컸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매번 잘못 농사 짓는 초짜농부의 엉터리 농사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 아, 이쪽에다 심으면 되지. 나중에 저기 하니까. 여기 니까 무슨 말이야? 잠깐만. 그거 한 개 심고, 참아 심고, 거기 심고. 수박을 심어, 수박. 오늘 야채가 있어. 나가서 심어. 야채는 너무 많이 있군요. 걔들 직거하기도 바쁘네. 나는 그냥 심어놔. 야, 어디 심어놨다 그러면 알지 마. 메이로. 어차피 은경이는 비슷한 데가 어디 심어놓은 거. 빨리 시켜놔야 되네. 아니. 고구마 시켜놔야 돼. 토요일날, 일요일날 심으려면 금요일날 오토착하게 만들어서 자라에다 물을 쫙 담궈놔서. 이거? 언니는 호박고구마 심잖아. 고구마? 응. 고구마 은경이가 준 거 그거 맛있더라. 은경이 거. 나도 줬잖아. 어. 언니 근데 나는 호박 고구마보다 반 고구마 더 좋아. 아, 그래? 달달하네. 꿀고구마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꿀고구마를 알아서 심어야지. 세 줄만 심어도 쉽고. 얘도 세 줄 심어야지 먹을 수 있어? 다 심은 거. 어차피 감자 캐고는 다 여기다 배추 심고 먹고. 또 와, 다 낫긴 낫다. 감자? 응. 얘 캐고 또 감자 심어? 응. 캐고 이제 먹고 이제 다 되면 한 8월 한 아무튼 8월 달에 심으면 돼. 늦지 않게. 늦지 않게. 얘 하나 더 뽑을까? 얘 넣으면 뭐. 3개 그냥 넣어. 얘는 부실한 애들.
심은 거. 그거 가을에 심었다가 나눴다가 심은 감자예요, 저게. 이게 다 저장성이 해가지고 저거 하거든요. 그리고 막 대량으로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다시 또 심어서 또 씨앗으로 하려고 팔아. 가을에 심는 거. 봄에는 잘라서 심는데 가을에는 통으로 심어야 얘가 뭐 잘 자란 거는 다 모아서 심으면 나면 거의 또 못 땡겨도 한 네 다섯 개는 달리니까 그 씨로 언제 부는 거면 그냥 내 감자를 심는다고? 작년은 그렇게 했다니까. 아, 좀 너무 있네 진짜. 이렇게 해봐. 작년에 봤어 안 봤어? 어? 몰라. 아, 맞아, 언니. 늦게 있었다. 어, 맞아, 맞아. 응, 맞아. 그래서 씨가 된 거야, 걔가? 냅둬 그래. 그니까 이것도 진짜 그것도 잘 맞춰야 돼. 장마 잘 맞춰야 돼. 하, 얘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애기다. 애기다, 애기. 애기야요. 애기. 여기는 이렇게 죽은 애들이냐? 죽은 애라기보다 걔를 이제 끄내는 거야. 지난 거는 못 봐서 비닐 속에 숨겨졌잖아. 그 인제 끈. 그래도 전멸되진 않았어. 탁 왔는데 빈 구멍이 없는 거 같은데.
고구마 좋아한다면 엄마도 좋아해야 돼. 장면을 갖다 드려야 돼. 두 줄을 하라고? 두 줄씩만 가져주세요. 담고구마. 물고구마 말고. 아, 저기는 심은 거야? 그럼 그 옆에 심은 건데 이제 빨리 심자 그럼. 아유, 심고 가자. 어디 있어? 연장은 연장 어디 있어? 얘는 이제 나오나 봐. 가운데 있는 애들을 뽑으라고? 물이 깊게. 우와, 뽑았어? 애 심으면 물에다 한번 놔둬볼까? 나오긴 한다고 그랬나? 4개까지 괜찮다.
다 떴지. 저걸 다 됐나 본데? 저 감자나 심자. 그럽시다. 또 얘는 뽑을까? 이파리가 우그러지네. 얘 처음부터 이랬나 봐. 속에서 나올 때. 좀 잘라버릴까? 응? 난 얘가 부실하는데. 얘가 얘를 뽑아야 되지. 정글린다. 나도. 여기 네 개가 나오니까 이건 뽑아도 돼. 감사합니다.